이번 시간에는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 도메인을 붙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프론트에 도메인을 붙일 때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클라우드 프론트가 자체적으로 자신의 도메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클라우드 프론트 안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 예를 들면 o2.oiz라면 그 o2.oiz의 도메인을 alternative domain name의 값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는 라우터 13에서 A 레코드를 생성하고 그 A 레코드에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선택하시면 그 도메인이 쉽게 장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이 클라우드 프론트의 이 디스트리뷰션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선택하고 디스트리뷰션 세팅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자, 여기 항목들이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Alternative Domain Nam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여기 이 부분이 여러분이 연결하고자 하는 도메인의 이름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o2.oiz로 접근했을 때 바로 이 클라우드 프론트로 접속될 수 있도록 이 클라우드 프론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도메인을 세팅해 놓은 것이고요. 여러분은 저것이 아니라 다른 값을 세팅을 해야겠죠. 자, 클릭해서 Alternative Domain Nam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Yes, Edit를 하면 자,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세팅 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클라우드 프론트의 ID 값을 E2L로 시작하네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로 들어가서 이 라우터 13의 관리자 화면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o2.oiz의 구역으로 들어간 다음에 create record set에서 A 타입이고 뭐 네임은 여러분이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alias를 선택하고 alias 타겟을 지정을 하시면 자, 여기 cloud prompt distribu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o2.oiz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여기 있는 요 도메인을 선택하면 되네요. 됩니다. 뭐 클라우드 프론트의 ID 값은 여기 안 나오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create record set을 하면 끝난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o2.oiz로 여러분이 접속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프론트의 원래 도메인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원래 도메인은 이렇게 깁니다. 근데 이 도메인 대신에 o2.oiz가 바로 아까 방금 보셨던 클라우드 프론트의 그 도메인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프론트의 도메인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